백인범의 주력 종목 함께 하시죠.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이번 주 주력 종목 현대중공업, 또 한국카본, EM텍, 다올인베스트먼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선업종 내 종목 가운데 최근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현대중공업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5월 MSCI 편입이 예상되는 점 등에 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같은 수급 유입과 더불어 주가 역시도 우상향을 좀 그려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러시아 관련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워낙 높은 이익률과 원가 경쟁력을 보여왔었던 만큼 이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많이 꼽혀지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거기에 이제 최근 조선업황의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이 같은 점 등과 더불어 좀 업종 내 최선호주로 좀 많이 언급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로 좀 관련주 가운데 하나인 한국카본입니다. 뭐 최근 강세 종목 중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카본 내년도 사상 최대 매출 경신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자연스레 이 조선업종 강세와 더불어 같이 가는 종목이다.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 실적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실적에 대한 한계치가 좀 늘어난 그러니까 과거에는 LNG선 대수가 약 40척 정도를 커버했다면은 이제는 60척 정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큰 폭의 좀 실적 성장을 감안하시고 선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.